오복 중 하나가 치아 건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강 관리는 건강과 직결됩니다. 특히 어르신들의 구강 청결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요. 최근 요양원 내 구강 보건실을 개최해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를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. 구강 관리는 단순히 치아 관리를 넘어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지난 20일 청암 노인요양원에서 구강 보건실을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K-스마일 케어 프로그램 시연을 발표했습니다. 노인 돌봄에서의 구강 보건실 개소 의미를 전하는 자리.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자작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 닦기 등 구강 위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병원에 가려고 해도 이동수단이 곤란한 케이스가 많아서 왕진 의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생활하고 계십니다. 오늘의 뜻깊은 개소식이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 한 단계 성장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이어진 구강보건실 투어에는 요양원 내 입소자들의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K-스마일 케어 시연이 진행됐습니다. 틀니 이용자를 위한 칫솔 틀니 살균 세정기와 치과 전문의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. 요양원에 구강보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자리는 정부와 치과계, 노인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흡인성 폐렴 예방의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